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난 거거든. 아, 맞아. 근데 나는 다 낫지 않고 쫓겨났어, 병원에서. 어? 내가 좀 장난이 심하고 항상 정돈하는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. 죽는 연기를 뭐 그걸 꼭 골라서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한 캐릭터적인 거를 많이 자꾸 욕심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좀 돋보이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죽는 게 감정적으로 좀 편한 것 같아요. 난 배우들이 그 배역에 이렇게 빠져서 되게 예민해지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, 그치? 그래서 막 예전엔 유작이라는 거를 되게 막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유작? 벌써? 네. 아, 딥해. 키스레저나 장국영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의 작품이 재평가되거나 그렇게 돼서 기억되는 작품을 배우는 좀 그런 느낌의 몰입성을 갖고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다르진 않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었죠. 그 유작에 대해서 그런... 그거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. 근데 예전에 형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거를 밤에 계속 좀... 안 돼. 아니 근데 앞으로 몇십 년 막 연기를 할까? 계속 이제 어떻게든 연기를 하잖아. 나는 계속 하고 싶은 건지 모르니까. 아이고 난 사실 유작을 생각하고 있거든. 내가 오늘 갈 것 같다 하고 딱 죽기 전날 내 꿈이 장례식을 돼지갈비집에서 하고 싶거든요. 아니 넌 유작은 맛있는 거 그래. 그거를 돼지갈비집에서 쫙 먹고 쫙 한참 먹고 딱 가는 거지. 거기에 바로 병풍 치고 손님들 와서 다 돼지갈비 꼬면 언제까지 육개장으로만 되냐.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애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보내셨다. 고기는 좀 구워서 좀. 난 어떻게 보면 난 그 유작이 될 것 같거든. 내가 계속 먹방을 한다고. 아니 옛날에 나 그랬었거든. 공채 MBC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들 뭐 멋있는 연기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게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차별을 두자 그래서 암내 개그라는 거를 했었더니 암내 개그? 별거 없어. 진짜 지금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막 확장돼서 하면서 야 개그맨 시험은 저쪽이야 여긴 잘못 왔어 이렇게 우선 사실 그것 때문에 됐다고 얘기하거든요. 팬들이 너는 암내 개그에 감사해. 이러고 별거 없이 그냥 아니면 뭐 테니스 선수 중에서 뭐 안드레 가시곰 옛날에 다 유명했었으니까 말을 설명하네. 안드레 가시곰 선수 서브 넣기 직전 이제 서브 들어가면서 안드레아 씨가 이제 테니스 서브 넣을 때 확 던져가지고 안드레아 씨 선수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. 그런 식으로 웃기다. 그게 웃긴데 그런 식으로 탈레 지형으로 근데 머리를 잘 썼네. 그러니까. 그때는 그랬었죠. 근데 그래서 붙은 거야? 붙었죠. 그래서 그걸로? 아니 근데 벌써 딱 보고 얘 느낌하고 그런 이미지랑 뭐 이런 거 봤을 때 쟤 뭐 좀 하면 괜찮겠네 다 생각을 했어. 선동용한테도 겁나 세컨했어. 그때 얘 선동용한테 발 연기했었어. 아니 발로 화살을 쏘더라고. 깜짝 놀랐어. 네. 아 그래? 발 연기. 그거 알아? 뭐요? 나는 내가 아는데 공채 되자마자 얼마 있다 교통사고. 알지. 아, 좀 심하게 나가지고. 심했지. 진짜? 뭐 수술을 꽤 한 세네 번 했었어. 그래서 한 5-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. 어떻게? 아 진짜 크게 났구나. 아니 차에 받쳐가지고요. 작은 차니까 차가 이제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. 네가 운전하고 가던 차가? 네. 그래서 진짜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때는 뭐 걸을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으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막 같은 동기들이 어쨌든 방송 나오고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보면서 나도 연기를 하고 싶은데 저런 걸 하고 싶은데 다른 거에 이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선배 공채 선배 하나가 퇴근하고 오면은 계속 병원에 들려서 챙겨주고 의지를 계속 보듬어 준 선배가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차를 태워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좌석에 앉아있기만 해도 깜빡이 켜는 것만 해도 이제 막 헛구역질이 나고 근데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된다고 예.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좋은 선배였다. 되게 좋은 선배. 아 근데 뭐 TV 보면 교통사고 크게 난 사람들 있잖아. 그런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거든.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나는 진짜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어요. 맞아. 우리 가족들은 데뷔하기 바로 직전에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지하에서 질식해가지고 나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난 거거든. 맞아. 근데 나는 다 낫지 않고 쫓겨났어 병원에서. 어? 내가 좀 장난이 심하고 항상 정돈하는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여자 남자들 있고 옆에 보호자들 있고 나 지금 너무 많아 이렇게 움직이는데 간호사가 왜 그러세요? 뭐지 아 움직이면 안 되면서 통을 갖다 주는 거야. 근데 바로 옆에 여자들 다 있고 그러는데
이해를 그걸 누라는 게 막 소리도 그렇고 아, 난 이상해 그게. 그렇지. 어, 아, 막 스무 살 때니까 이게. 아, 막 그래서 이렇게 요통 주잖아요, 이거. 아, 맞아. 손잡이 달리는. 어,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논다고 아,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가요. 거기서 가면서 죽다 살아나는 거 미친놈 아니야, 이거. 그래서 그 동영 이만한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. 아, 중환자실로 갔다가 한참 후에 병실로 갔는데 그때 2인실이었는데 한 사람 일찍 퇴원해서 1인실처럼 쓴 거야. 아,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집에서 비디오 데크를 갖고 오고 텔레비전 갖고 오고 해서 보려고 하는데 선배 형이 또 이렇게 문병 와가지고 야 이게 소련 동영상이잖아. 소련 옛날에 진짜 소련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리모컨을 들고 들어오면 바로 정지 눌러야지.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동영상이라 그냥 영화인가 봐. 짜증이 나는 거야. 이 형 잘못 갖고 왔나? 근데 또각 발소리가 들려서 이거 뭐지? 꺼야지 근데 끌 필요가 없잖아, 영화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뭐 영화 보겠어요? 야, 근데 재미없어. 자막도 안 나오고 모스크바 영화제 상 받았던 영화인데 모르겠어요. 영국 가시면 뭐 이런 것도 다 맨날 봐야 되고 자막도 안 나오네. 그래서 딱 하는데 갑자기 그거 옛날 비디오 알지? 앞부분에 있다가 뭐 치면서 확!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 강로상 얼마나 거?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근데 정지 옆에 일시정지 그러고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야. 엄마 데리러지 이러지 말고 누구한테 저기 동영상 뭐 죄송하다고 형일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호사한테. 그때 제가 엄마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약속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웃긴다. 그때 정말 고맙습니다. 일시정지에서 빵터졌다. 그래서 그 일로 야. 쫓겨났어. 근데 동영상 진짜 신기한 게 아까 오프닝 때보다 목소리가 좋아졌어. 돌아왔지 목소리. 아까보다 좀 좋아지지 않았어? 좋아졌어. 그 의사 선생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? 저 양반 술 먹고 말하지 말래니까 계속 저러고 있나 지금. 우리 단무지 먹자, 단무지.